아까보다 좀 나으시죠? 아이고, 좀 더 누워 계세요, 아버지. 아유. 누워 계세요, 아버지. 말 들어요, 어서, 무조건. 알았어. 어머니는 괜찮으세요? 난 괜찮아. 근데 아버지 이 뒷목이 뻣뻣해 했다며. 병원에 안 가도 되는 거야? 혈압 때문이 아니고요. 후두부 근육경직이에요. 긴장성 두통이요. 그게 무슨 말이야? 갑자기 신경 쓸 큰일이나 좀 걱정거리 생기셨을 때 이래요. 약 드셨으니까 점점 좋아지실 거예요. 무슨 일이야? 아버지한테 무슨 말씀 드렸길래 그러신 거야? 말해, 어서. 엄마, 마음 굳게 잡으실 수 있죠? 견디기 힘드시면 저한테 말씀하실 거고요. 다 알았으니까 말해. 아유, 말해, 어서. 매영. 권서방이 교통사고 난 거야? 그래? 아니요, 그게 아니고요. 회사의 높은 분이 교통사고 나서 취임식을 못한 게 아니라. 강희순이야? 예. 연하는 뭐래? 아무 말 안 해요.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고? 여보. 어?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. 자식이 넋이 나간 지경인데 부모가 정신을 차려야죠. 그래야 자식을 지켜주고 도와주죠. 그래, 알았어. 그 아저씨도 참 안 됐다. 내 자식이라고 치면은, 전 형님한테 회장님이 뭘 하시건 더 버텨보세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거 아니란 거죠? 사장님 다시 뵀는데 회장님 마음 돌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셨어요. 차라리 사고 전 시간으로 되돌리는 게 더 쉬운 일인 것 같아요. 그럼 진짜 끝이네. 팀장님 짐 싸는 거 말리시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. 잘하셨어요. 고마워요. 관계자 다 나가라고, 회사만 흐리지 말고 눈에 띄어서 다시 화나게 하지 말고 다 나가라고 하셨대요. 저도 참 애매하네요. 저도 팀장님, 본부장님 사람이잖아요. 저도 마찬가지예요. 저 차 좀 태워주세요. 팀장님 혼자 가시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. 너무 고마워요. 우리 형님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셔서요. 고마운 거 다 갚으려면 아직 멀었는걸요. 팀장님 짐은 제가 들래요. 본부장님 짐은 어떤 거예요? 왼쪽 거요. 저건 제가 들겠습니다. 저게 제 몫이네요.
안녕하세요. 선생님 좀 뵐게요. 승일이 학교 의논해야 돼서요. 작업실로 오라고 할게요. 그리 오세요. 저랑 같이 가세요. 저 제 차 타고 가시기로 했어요. 저도 이만 가보겠습니다. 그래, 가.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. 필요할 땐 언제든 불러. 방송 중이라도 네가 부르면 달려갈게. 예. 새벽이라도 달려갈 테니까 저도 꼭 부르셔야 돼요. 알았어. 해야지. 속상해서 그냥 집에 못 가겠다. 말씀드리기 죄송할 정도로 적지만 인터뷰에 대한 사례가 있는데 그건 제가 연락 못 드리고 아마 다른 PD가 전화 드릴 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알겠습니다. 저기 제 명함 잘 간직하셨죠? 회사 전화는 방송 중일 땐 연결 안 되니까 휴대폰으로 전화 주세요. 조만간 식사 한번 하자고요, 이 멤버 이대로. 좋죠? 네.